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상경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 또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마도 기말고사 이번에 또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벌써 공부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기말고사를 위한 자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린 TCC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기말고사, 국어 내신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다에 대한 망 케이스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좀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 안에 본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좀 많이 들어간다면 공부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공부 습관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망 케이스. 일단 첫 번째. 손 가는 대로 공부하기. 필 꽂히는 대로 막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의 날이야. 수학을 해야겠어. 내일은 영어를 해야겠어. 그 다음날은 또 수학을 해. 국어는 안 해. 이렇게 과목별로 편식을 하시면요, 나중에 내신 기간 딱그 시험 기간 돼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 되면 특정 과목은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너네 내신 관리할 때한 과목 되게 잘 보고 한 과목 되게 못 보고 이러면 평점 관리 안 돼요. 내신 관리 못 하는 거야, 그거. 자,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과목 배분을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과목 안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 우리 학교는 뭐 문법 한 단원, 문학 한 단원, 그리고 이제 뭐 글쓰기, 작문 한 단원, 이렇게 들어가. 근데, 아, 왠지 문학이 중요하니까 문학을 해야겠어. 문학만 계속해. 그럼 나머지 이제 문법과 나머지 작문 파트 이런 거는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요, 골고루 출제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막그 느낌대로 그것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결국 시험 점수가 엉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계획적으로 공부하시면 결과가 잘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계획 철저하게 좀 세워서 공부를 하란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고사 시험은 지나간 과거야.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자, 중간고사 시험은 지나간 게 맞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정도는 시험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간고사 시험 때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이유가 있잖아.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걸 틀렸는지,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고사 시험지를 놓고서 성찰과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기말고사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되고. 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 근데 반복을 한단 말이야, 이게. 잡아주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해. 시험이 그게 되게 심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했고, 그걸 반복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걸 좀잘 신경을 써서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세 번째. 학교 수업은 패스. 선생님, 학교 수업은 집중이 잘안 돼요. 졸려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 특히 어쨌든 인강이나 이렇게 학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특히 많지. 아무래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야, 근데 특히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을 포함한 인강 선생님들의 수업보다 학교 수업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 패스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만 내신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신 계속 해야 되는데, 뭐 번번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혹은 뭐 수업 스타일이 좀 이렇게 나랑 안 맞아, 집중이 잘안 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수업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습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네 번째. 수업 듣고 끝. 복습은 내일. 이런 친구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 선생님이 수업식 강의할 때도 맨날 하는 얘긴데, 복습을 해야 자기 공부해요. 수업을 듣는다고 그게 공부를 한게 아니야. 아, 나는 오늘 학교에서 6시간 수업을 들었고, 학원 가서 3시간을 수업을 또 들었어. 아, 난 9시간 공부를 했어. 이제 쉬어야겠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쉬어.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이제 들었으면 복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습을 할 거면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 하루만 지나도 이미 너네 그날 배웠던 거에 반절은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시간에 복습을 하더라도 좀 힘들지만 바로바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를 해도 기억에 남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공부 습관적인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다섯 번째.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공부하기. 요새 그렇게 카페에서 공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야, 오늘 우리 학교 끝나고 카페 가서 공부하자. 재밌지, 카페 가서 공부하면.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거든? 카페에서 공부하면 재밌어. 떠드니까. 공부를 혼자 하세요. 혼자 집중해서. 왜냐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옆에 친구랑 얘기하고 노닥거리고 그러면 흐름이 끊기잖아. 비슷한 케이스로. 야, 오늘 우리 집 비는데 우리 집 가서 공부할래? 혹은 아, 야, 도서관 가서 다 같이 공부하자. 가 있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세요. 혼자서 집중해서 하시길 선생님 권해드려요. 알겠지? 자, 여섯 번째. 졸려도 공부. 나는야 올빼미. 선생님, 밤에 공부를 해야 집중이 잘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로 밤에 새벽에 공부를 해서 집중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 사실. 근데 졸리면 말짱꽝이에요. 졸면서도 꾸역꾸역 새벽에 막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비효율적인 거야. 졸리면 자야지. 그래서 새벽에 졸면서 2시간 막 더 공부한답시고 다음날 하루 종일 막 비몽사몽.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안 돼.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졸리시면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에서 차라리 틈틈이 공부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야자시간 이런 거 쪼개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지? 자, 일곱 번째. 이 친구는 학습활동을 안 봐. 본문만 계속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학습활동에서 특히 서술형 되게 많이 나오고요. 객관식도 거의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왜냐면 학습활동이 그 단원에 그 학습 목표를 구현해 놓은 게 학습 활동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은 그 본문 내용의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하고 싶으면 학습 활동부터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빨라요. 그 정도로 학습 활동 엄청 중요한데 자꾸 본문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본문도 중요하지. 근데 학습 활동도 같이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휴대폰은 내 친구. 휴대폰은 진짜 내 친구가 맞지. 그래서 정말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문제는 이게 시험 기간에 니네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애들은 보통 그래. 선생님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공부할 때는 안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 싶잖아. 그럼 보고 싶으면 심리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 순간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볼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순간 보면 또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차라리 왜 그런 마음의 고생을 합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언니 오빠한테 이렇게 맡겨놔. 공부를 할 때에는 아예 없으면 심리적 갈등을 겪을 일이 없지. 그럼 고민을 안 하고 그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참 좋잖아 요새. 가지고만 있어도 이게 엄청 갈등이 된단 말이야. 보고 싶고 어느 순간 내 손에 막 들려있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휴대폰은 좀 잠시 떨어뜨려 놓으시고 한쪽에 보관하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좀 집중을 온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또 있어. 되게 많지. 자, 아홉 번째입니다. 음악. 나에게 허락된 마약.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문제 같은 거는 푼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국어는 특히 좀 시끄러운 음악 같은 건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어는 또 다 글이잖아.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걸 좀 암기를 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음악이 깔려 있으면 특히 좀 시끄러운 그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아예 못한다가 아니라 효율적인 공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게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웬만하면 국어 공부하실 때는 음악을 좀 안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좀 정 들어야겠다 싶으면 좀 조용한 거
클래식 같은 거. 그런 걸로 들으면, 그리고 이제 방에 안 되게 좀 작게 그렇게 듣는 것도 좀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열 번째. 국어는 이해의 과목이야. 맞아. 국어는 이해의 과목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암기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내신 망하는 거야. 내신은 암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암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서술형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고민을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시험은 망해요. 이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 다음에 암기까지 하자. 라는 거, 요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손이 아파. 그래서 국어 공부할 때는 안 쓰지. 눈으로만 봐요. 그렇게 처음부터까지 눈으로만 계속 봐. 선생님, 손으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손으로 쓰면서 하세요. 국어 공부도. 왜냐하면 이게 손으로 쓰잖아. 그럼 눈으로 볼 때랑 정확도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된 것도 손으로 쓰려고 하면 안 써진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정리를 내 손으로 해봐야 서술형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손으로 좀 쓰면서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쓴다는 건 공들인다는 거거든. 근데 내 경험상, 선생님 경험상 애들 상담 진짜 많이 해봤는데 국어 공부를 공들여서 하면 시험을 잘 봐요. 근데 눈으로만 보겠다라는 건 이미 대충 하는 거야. 그러면 공을 안 들으면 내신을 잘 보기가 힘들어. 1등급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좀 손으로 좀 쓰면서, 손이 엄청 아프겠지만 다들 손목 관절들이 안 좋으셔서 국어 공부할 때 쓰면 엄청 손목이 아프지만 그지? 그래도 좀 쓰면서 이번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손으로 쓰면서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돼. 계획적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미리미리 좀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이야. 지행 불합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알면 뭐해? 행동으로 절대 안 옮겨. 그럼 나아지는 게 있어 없어? 나아지는 게 없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 오늘 이 TCC를 통해서 얘기해드린 이 내용들, 이 태도들을 너네가 이제 알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꼭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좀 잘 적어놔. 이렇게 공부 계획장, 계획표 이런 데 앞에다가 내가 이번 공부할 때 뭐는 안 하겠다, 뭐는 안 하겠다, 뭐는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적어두시고 공부할 때마다 그걸 쳐다봐.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기말고사를 위해서 자기 점검을 좀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지. 되게 많아. 그리고 다들 아마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신은 1등급 받기가 힘든가 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본인의 공부 습관과 태도를 잘 점검하시고 기말고사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